명령을 알아듣는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십니까? 개, 고양이, 불의 옥점? 저는 고슴도치가 생각납니다. 고슴도치가 명령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평소처럼 쏘니기와 놀고 있었습니다. 아, 입 벌려. 니놈 들어간다! 맛있어? 꾸꾸 까까? 지금부터 쏘니기의 천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쏘니가 나를 좋아하면은 킁이라고 해줘. 쏘니가 행복하다면 킁 해줘. 쏘니가 행복하다면 킁 해줘. 오! 쏘니가 밀어 먹고 싶으면 부처핸섭! 예! 어떤가요? 제 말을 알아듣는 쏘니기의 천재성에 조금은 놀라셨나요?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. 소니가, 내가 좋으면 밤송이를 더 심하게 만들어줘. 넌 진짜 똥멍, 아니, 미안해. 죄송합니다.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. 진짜 대박은 여기서부터입니다. 기다려. 대박이죠? 기다려. 움직여. 움직이지 마. 기다려. 아마 잘 훈련된 개들도 이 정도는 아닐 기다려. 겁니다. 떨어져. 응. 거기 안 돼! 잠깐만! 소니가 사랑해.